오랜만이니까 이게 말이 잘안 나오는구나. 제가 휴식을 취하다가 너무 오래 취한 거잖아. 아, 오랜만이네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구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아, 제가 예, 오랜 휴식을 보내고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동안 그 약간 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예, 유튜브를 멀리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영상이 나와가지고 리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서 예,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일단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를 할 테니까 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이명 씨 신곡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난리가 났죠. 제목이 온기. 싱글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아, 딱첫 장면 일단 보고 얘기하시죠. 자, 먼저 그 온기 티저 1편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첫 장면 딱 보면서 아, 이 영화다. 약간 저 살인의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밥은 먹고 다니냐? 살인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 뭔가 뭐지? 아, 이게 무슨 컨셉이지? 아, 왜 이렇게 찍었지? 수만 가지 상상을 하게. 일단은 아, 이명웅 씨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뭔가의 남성미를 느끼고 있어요. 첫 장면에서 정말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어요. 아, 뭐지? 뭔가 좀 불만스럽죠? 뭐지? 그 다음 장면이 깎아지는 절벽이잖아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예전에 그 해외에서 찍었던 그 뮤직비디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장면이 갑자기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 끝에 서 있잖아요. 그때도 거기서 끝에 혼자 서 있었는데. 뭔가 좀 되게 허무하고, 약간 뭔가 좀 이렇게 텅빈것 같은. 다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장소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잘 구하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 이 사진 지도.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또 단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이명웅 씨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찾아가는 재미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수사반장을 보는 듯한. 뭔가 단서를 계속 찾아가는. 한참을 땡겨봤어요. 이 무슨 지도지? 살인사건인가? 형사인가? 보니까 아, 임실군 써있죠. 임실군. XX 그 표시마다 계속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뭔가의 단서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임실군. 이 티저라 하면 되게 중요한 장면들만 보내주는 거잖아요. 막배기로. 근데 왜이 장면을 왜 넣었을까? 근데 왜 여기 임실군이지? 뭐지? 해서 찾아봤어요.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임실군 천만 관광 임실시대 구축한다. 임실군 천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될것 같네요. 아니 이게 임실군 왜이그 이명우 씨가 뭔가를 하면은 다 대박이 나잖아요. 뭐 의류면 의류, 뭐 식료품면 식료품. 이제는 지역까지 임실군을 사람들이 많이 가겠네요. 임실 저도 몰랐는데 여기에 그 치즈 마을이 유명한가 봐요. 치즈를 통해 추억과 힐링을 동시에. 치즈 테마파크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3D 체험관도 있고. 2024년 천만 관광 임실 시대 실현을 위해서 뭔가 사업들이 추진되나 봐요. 지역 발전이 돼야 되죠. 아무튼 이명웅 씨 노래로 임실군이 좀 핫해지겠어요.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임실로, 임실군으로. 요 장면에서도 그몇 장면이 없는데 거기서 또 건져낼 것들이 있죠. 네, 곁에 있을게요 하면서 그 사이드미러로 살짝 예, 봐주는 센스. 임실군 채석장인가요? 채석장을 왜 가지? 네, 온기.
5월 6일 네, 월요일날 네, 릴리스가 되네요. 근데 뮤직비디오 내일 된다면서 여기 지금 여기는 4일 새벽 2시입니다 네, 5일날 6시에 나오죠. 그래서 이 온기 티저 1편을 보고서 제가 느낀 게 아, 이 뭔가 좀 영화적인 소재를 썼구나. 네, 재밌다. 일단 흥미가 확 땡겼고 그리고 임실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네. 그리고 이명웅 씨의 컨셉이 좀 바뀌었다. 예전에 이렇게 약간 미소년 아니면 약간 뭐 어린 왕자 뭐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 그런 약간 그 좀 귀엽거나 막 이런 풋풋한 모습을 싹 뺀 상남자의 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2편이 나왔더라고요. 야 벌써 10시간 됐는데 17만이 됐네. 10시간이 됐는데 제가 알람이 뜨자마자 가서 봤어요. 딱 알람이 뜨자마자 봤을 때가 조회수가 8. 그리고 나서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 이미 나오자마자 봤는데 조회수가 2,000명이 넘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맛보기로 그러니까 뭐랄까 참 그 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살짝씩 이렇게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찾아가고 따라가고 예,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2편. 자, 이 장면에서 트렁크를 열잖아요. 제가 눈에 제일 먼저 탁 떴던 게 이 옷 상표예요. 로고. 이게 무슨 옷이지? 예, 흐릿해서 보이진 않는데 예, 아, 웰메이드는 아닌 것 같은데 웰메이드인가요? 걸치면 다 품절이. 저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가려져 있는 중간에 가려져 있는 저 뭔가 그 포대자루 같은 게 있잖아요. 가서 삽을 들고 나오는데 땅을 파잖아요? 설마 뮤직비디오인데 설마 사람을 묻는 건 아니겠죠? 살인사건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 같이 묻는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거 보는데 이 삽 땅 파는 소리 있잖아요. 너무 듣기 좋더라고. 계속 삽 땅 파는 소리만 듣고 있었어 아까. 계속 돌려봤어요. 뭔가 이렇게 가려운데 긁는 느낌이었어요. 아 아무래도 땅을 이렇게 힘없이 허탈하게 삽을 들고 와서 땅을 파잖아요. 누굴 묻을? 아 그 너무 어두워지는데. 자 가사가 살짝 나오죠. 아무도 모를 거야. 아이처럼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임실군하고 뭔 상관? 근데 제목이 온기잖아요. 온기. 보니까 손이 나왔더라고요. 손의 온기겠죠. 아직 손의 온기는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근데 아 이게 내일 되면 알겠죠. 일단 첫 번째 가능성 범죄와 연관된 스릴러물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그래서 그의 유품을 묻는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또 한쪽은 채석장에 왔단 말이야. 땅을 판단 말이지. 아 모르겠네요. 도무지 모르겠네. 아 너무 오래 쉬었나.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네. 내일 되면 알겠죠. 온기. 온기 글자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다 이렇게 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찌든 뭔가를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내일 제대로 영상들이 나오면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쭉 예,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리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수만 가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